자, 이번 시간에 우리 646쪽에 조선후기 상업의 변화 여기 나오죠. 조선후기 상업의 변화도 이제 산업의 발달의 연장선에서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업 위주라고 그랬습니까? 아, 민간 상업 위주다 이렇게 알아두셔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부역제가 운영이 돼서 관장제라든가 관영상업, 관영수공업 또는 뭐 관영광업이 우선이었는데 부역제가 무너지는 게 언제부터? 16세기부터 무너져가서 민영화 추세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번에 보시면 646쪽에 조선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왜? 뭐의 영향입니까? 대동법 영향이죠. 왜? 쌀, 배, 동전으로 대신 납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소장료라든가 세금도 금납화 현상이 생긴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형식. 제도상으로 조세 금납제는 언제냐면 갑오 1차 개혁 때 조세 금납제가 이루어집니다. 1894년도에. 자, 그래서 이제 상업 인구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왜? 임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유입되다 보니까 이 도시 유입의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 상업 활동은 주로 공인 또는 사상이 주도하는 양상이다. 공인은 관어 입장이지만 사상은 민간인 상인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공인의 활동. 오, 이건 뭐 대동법 실시로 등장한 어용상인. 이게 공인이라고 했으니까 곡물을 조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고로 성장하고 도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화폐 경제도 발달하고 돈 되는 데다 투자한다. 상업, 수공업, 광업, 무역에 대표적으로 도고 활동이 있습니다. 허생이 나오죠. 허생. 오, 그 사료배 647쪽. 허생전에서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박지원의 작품이죠. 허생전. 이건 사실은 허생전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해가지고 쓴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한글 공부를 10년을 기약을 했는데 7년을 견디지 못하고 7년째 되는 날뭐어밥 먹을 돈도 없고 뭐 집에서도 가난하고 쌀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이 막 극지요. 아유, 지금 책벌 정신이 어딨쇼? 뭐돈좀 벌어와요. 내가 돈이 있는가? 어? 뭔 소리요? 비가 와도 뭐 비를 새는 곳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책을 옮겨가서 장소를 옮겨가서 책을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이쪽 구박이라든가 스트레스 가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딱 접어 책을 팍 뒤집어 그래놓고 세상 물정 모르는 허생이 시전거리에 나갑니다. 시장에 딱 나가가지고 한양도성 안에서 이제 사람들도 다 모르는데 무턱대고 묻죠. 요 도성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요? 라고 딱 물으니까 사람들이 지금의 뭐 삼성 이건희 뭐 이렇게 하듯이 아뭐변 씨가 제일 유명합니다. 뭐 그랬더니 그 집이 어디요? 딱 그래 이상한 사람 있네 이렇게 쳐다봐. 근데 변씨 집을 변 서방 집을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아주 남루한 잔반 출신으로서 이제 행색으로 찾아갔는데 그변 씨를 딱 찾아가가지고 딱 그래 내가 소기에 계획한 것이 있으니 나한테 돈을 좀 빌려주시오. 딱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보고 집사한테 그러죠. 돈을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돈을 딱 갖다 톡 줍니다. 그래 놓고 꾸벅 인사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아니 어르신 어찌 누군지 모르고 생면부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차용증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큰 돈을 내주십니까? 그랬더니 닥쳐라.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느냐? 저 사람은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잖느냐? 그런 것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하고 사람을 보고 또 내줘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이제 딱 관망하고 매점매석을 하죠. 그래놓고 큰 부자가 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딱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 50만 냥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빌린 돈에 몇 배를 더 줍니다. 딱 줘. 그러니까 자기 뭐 와이프한테도 생활비 줬겠죠? 딱 주고 하니까 그 변서방이 놀랍니다. 아이 이 나머지는 이게 그이 이자보다 훨씬 많으니 이건 뭐 원금하고 이자도 훨씬 넘으니 이건 뭐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화를 내죠. 무엇이라? 응? 나를 일개 장사치로 보는가? 해가지고 자기가 번돈푹다 주고 그냥 자기는 딱 사라집니다. 이게 또이 허생의 또 묘미. 그래서 저는요 누구한테 좀돈 빌릴 때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친구한테도 그러고, 내 친구한테, 야, 나 얼마 필요하니까 돈 줘. 딱 그래. 그러고 근데 뭐라고 하냐? 우리 친구지? 이자 없다. 딱 그래. 그럼 이제 그 친구도 무화리합니다. 야, 친구 사이에 무슨 이자야? 뭐 해놓고,
또 나도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빌리는 거지 무턱대고 빌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 당당하시고 있을 때는 배려하시고, 요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있는 사람은 배려하고 베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희열, 즐거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999억 있는 놈이 1000억은 만들려고 10원 한 장 안 쓰는 이제 이런 아주 몰상식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도고의 활동이야. 허생 몇 세기? 18세기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사상의 등장이 나오죠. 요 공인은 관어상인입니다. 예, 말하자면 어용상인이죠. 자, 조선 후기에도 조선 전기의 관어상인 하면은 시전상인 있죠. 그죠? 시전상인, 그리고 보부상도,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어상인이에요. 반면에 조선 후기에 관어상인에 해당되는 거 시전상이 있어. 시전상인, 보부상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 이런 사람이 이제 관어상인에 해당되고, 반면에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민간상인이죠. 민간상인. 사상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만상이라든가 만상, 의주상이냐,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평양상인, 개성의 송상. 어휴, 송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개성상인을 송도에 있으므로 송상 이렇게 부릅니다. 개성, 인삼을 특산물로 한 중개무역에 또 종사하는 사람, 이제 대청대일 중개무역, 주로 대청무역이고, 청과 이건 청과 일본의 중개무역이고, 그 다음에 경강상인도 있습니다. 경강상인은 서울경 한강강, 서울 한강 근처나 서해안 근처에 세곡을 운반해주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경강상인. 이 사람 우리가 선상이라 그래. 선상, 배를 이용한 상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상 있죠. 내상, 동네상인입니다. 부산 위에 동네가 있죠. 동네상인, 동네 그대는 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상 중에 난전이 있어요. 난전. 난전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허락 없이 도성 안에서도 시전과 동일한 물건을 팔다가 잽싸게 쫓으면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전에 해당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중도화라든가, 뭐 중도화. 중간, 뭐 물건 떼다가 파는 사람들을 중도화라 그래. 지금도 말하면, 예컨대 말하자면 서울에 동대문 뭐 밀리월이라든가 두타라든가 이런 데 와가지고,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지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물건 떼어다가 왕창 떼어다가 가서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도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매꾼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거간꾼이라고 합니다. 거간꾼.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도화 여기 나오죠. 중간 도매상인 역할하고, 경강상인 선상입니다. 선상, 배를 이용한, 그래서 이제 배, 우수한 조선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방상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성의 송상, 중요하죠. 송상, 개성상인입니다. 전국에 프랜차이즈 지점까지 뒀어요. 이게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 사실 동네상인인 내상의 80%는 송상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큰 부를 형성한 사람들이 개성 송상이고, 또 하나 주고 봐요. 이 사람들은 이 송도 부기라고 하는 걸 제작해서 사용했어. 부기, 송도 부기. 인삼이 특산물인 거 알죠? 고려 시기부터 쭉 개성은 중개 무역에 종사하더라. 별표 세 개 하시고. 그다음에 의주상인 만상입니다. 주로 중국과 대청 무역을 통해서, 삼무역을 통해서, 특히 중강 지역에서는 후시, 곧 삼무역을 후시라고 하거든요. 또 책문 지역의 후시 이런 데서 삼무역에 주로 종사하더라. 동네상인 내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대일 무역에 종사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수출품은 뭐겠어요? 수출품은 쌀이라든가 인삼 뭐 이런 것들이고, 무명. 수입품은 일본에서는 우리가 유황이 유명하니까 유황, 구리, 후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은 이런 거. 평양상인 만상과도 같이 이제 대청무역에 종사하고, 특히 객주하고 여각도 별표하세요. 객주는 유통업, 운송업,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물건 보관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객주입니다.
그러면서 어음도 발행하고 그러죠. 또한 여각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 요게 이제 숙박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각이라고 그래. 아, 요런 사람들. 또 조선후기는 신용화폐도 등장하기도 하고 환이나 어음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이 등장하더라. 넘겨보십시오. 그다음에 중도화, 아, 얘네들이 좀 돌아다닌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17세기 후반에는 종로는 종로 지역, 이현은 동대문 근처, 칠패, 이 칠패는 남대문 밖, 여길 칠패라 그래. 요 도성 주변에서 난전을 형성하더라. 이 난전은 어지러울 난자를 써가지고 시전과 같은 물건을 잽싸게 팔고 도망가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난전입니다. 물론 시전 상인들한테는 정조 때까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난 전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지 않더라도 시전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걔네들을 통제하고 팰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거든요. 얘네하고 좀 대립했던 거죠. 자, 그러나 정조 때 신의 통공으로 인해서 금난 전권이 철폐되면서 상업 자유라 좋지. 단 유구이전은 제외합니다. 여섯 개 점포는 제외. 이거 별표 유구이전 제외. 사상 중에서 일부는 또 도고. 도고는 뭐라 그랬어요? 독점적인 대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시전 상인한테 줬던 특권인 금난전권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 인조 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시전이 만들어진 게 조선 태종 때고 15세기 국초에 한 2,500여 개 이상의 시전거리가 쭉 정부가 만들어준 관어 상점을 시전이라고 그러고 일물일전 곧 전은 점포전자입니다. 하나의 점포에 하나의 종류의 물건을 팔게 돼 있거든. 이게 일물일전 원칙에 입각해서 점포를 대여받고 상세는 당연히 내는 겁니다. 얘네들이가 관어 상인으로서 시전 상인이라 그래. 동대문에서 쭉저 세종로 태평로 일대 시전 거리가 이렇게 설치가 됐었거든. 거기 상인들을 우리가 시전 상인이라고 하고 그중에 정부에 물건을 조달해 주는 또 상인이 유구이전이 지정이 되는데 여섯 개 물건의 종류 뭐 미곡전 뭐 그다음에 포목전 어물전 뭐 명주전 이렇게 다양하게 물론 유구이전의 종류는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유구이전인 게 시전 중에 하나인 거죠. 여섯 개인 거지. 유구이전은 유구이전이 선조 때 지정이 되고요. 그런 유구이전을 포함한 모든 시전 상인한테 독점적 판매권인 금 난전, 난전을 금합할 권리를 주었던 게 바로 인조 때입니다. 알았죠? 그럼 도성 안에서 얘네의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럼 이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이 행사되는 범위는 어디냐면 도성 안은 당연하고 성저 십리까지 가능합니다. 성박 십리까지 지금의 왕십리 일대까지 이렇게 아 특권이 미쳤다. 그러다가 얘네가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노론의 정치 자금줄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정조의 입장에선 이것들이 괘씸하지. 그래서 노론의 정치 자금줄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난전권을 철폐합니다. 단 그때 유구이전은 당연히 왕실도 필요하니까 제외하되 유구이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하는 조치.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사상 난전 곧 소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지금으로 말하면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또한 노론 벽파들의 정치 자금줄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목적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또 물가가 또 안정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독점권을 주게 되면 물가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다 소민 보호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 그다음에 이제 649쪽에 보면 장시가 나오는데 장시는 자, 이게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이게 지금 장시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역 장소가 이게 장시인데 지방에서 고려 시대는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조선 시기에도 있었는데 초기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유향품관들이 있어. 고려 말에 향리층 얘네 중에서 유향품관 중에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은 아주 뭐 유언비어 퍼뜨리고 비방하고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특히 장시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수령들을 전국에 보내면서 장시를 엄금하라라고 해서 개설되지 못하게 막았었어요. 그러다가 사회가 안정기가 접어드는 이제 성종 때 장시가 자생적으로 생겼다고 보고가 됩니다. 또 어디서? 전라도에서 장문이라 그래서 생겼다고 보고가 올라와.
그게 이제 조선으로 말하면 그게 다시 또 등장했다는 얘기죠. 개설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장씨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장씨는 민간의 자생적인 시장인데, 장씨는 조선으로 말하면, 조선의 경우에 국초의 15세기 성종 때 개설이 됩니다. 전라도 지역에 개설이 된다. 개설. 전라도. 요때는 10일 내지는 혹은 보름장이었어요. 보름장. 10일 내지는 15일마다 개설되는 이게 장이었거든. 물론 장씨와 장씨 간의 유통망을 연계시켜주는 사람은 보부상이죠. 보상과 부상. 보상은 보따리 장수. 부상은 등짐 장수. 짊어질 부자야. 보부상, 관어상입니다. 성종 때 개설이 됐고, 전라도 지역에서. 그런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 16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16세기에는 전국에 개설됩니다. 전국에 개설. 근데 드물었다는 것.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전국에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6세기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는 이제 18세기가 되디야나? 18세기가 되면 이때는 전국이라는 말은 똑같이 쓸수 있는데 이제는 천여개라는 말이 포인트가 돼. 전국에 일천여개, 일천여개로 증설됐다는 거지. 18세기는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1천여 개가. 그러니까 자, 결론. 조선 후기 18세기에 장씨가 전국에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그 말은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알았죠? 왜? 16세기에 이미 전국에 개설은 됐는데 드문드문 개설이 됐다는 거고. 지역적으로 뜨문뜨문. 응? 여기는 전국은 전국인데 천여 개라는 것에 포인트를 둬라. 알겠죠? 천여 개. 포인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장씨 보부상들은 이제 어용상인으로서 보부상단의 조직 변천이 있어. 맨 처음에 보부상단 요거 체크. 그래서 이제 나중에 1866년에 보부청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의 어용상인을 이제 많이 담당했었는데, 어용이라는 게 뭐냐면 어용은 임금어짜에 사용할 용자고 도구라는 뜻이야. 그래서 임금이 밤에 지나다닐 때 앞에 청사초롱 불 밝히고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임금의 도구, 이걸 다 어용이라 그래. 그러니까 임금이야. 가마도 어용이고 임금의 사용하는 용도의 물건, 이게 다 어용인데, 결국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권력에 아부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어용이라 그래. 그러니까 학자가 곡학 아세하고 학문을 왜곡하고 세상에 아부 떨고 이런 것들을 진실을 왜곡하고, 요 우리가 다 어용교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나는 그거 안 되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네. 어용 안 되려고. 자, 그래서 어용이라는지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보부청이 돼가지고 정부의 혓바닥 노릇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폐단이 굉장히 크므로, 물론 흥선대원군도 보부상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이랬거든. 그래놓고 정부가 1883년에 보부상들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이걸 해상공국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바로 84년도 갑신정변 터지죠. 그때 정강 14조에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이런 말이 강령에 나오는 거야. 폐단 때문에. 자, 그랬다가 혁파되면서 85년도 상리국이 됐다가 1898년도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시전상인들이 주도하는 단체 속에 편입됐다가 시전상인들하고 보부상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왜? 전부 말을 얘네들이 또막 따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전상인들하고 대립하고, 시전상인들은 누구랑 또 친하냐? 독립협회랑 친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부상단은 따로 나와가지고 황국협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 1898년에. 그래서 보부상들이 조직인 황국협회하고 독립협회랑 대립해서 싸우게 한 다음에, 그래서 해산시키는 거야. 정부가 독립협회를. 정부의 혓바닥 노릇을 여전히 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거두절미하고 상무사 체크하세요. 상무사가 됐다가 황국협회 체크하고, 상무사가 잠깐 됐다가 쭉 나중에 공진회가 된다 이런 정도만 알아서, 맨 마지막에 1904년도에 공진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650쪽에 장시 발달 있어요. 사료 요거만 좀 읽어보십시오. 집신에 간발치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 집신 차고 이고지고서 이장 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들이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듣고 뭐 이런 얘기하죠. 아 이건 보부상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포구에서 상거래도 활성화된다는 얘기. 조선일기는 다 모든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자 그러면 장시도 천여 개로 증설되지만 자본 규모는요, 참고로, 상업 자본하고, 상업 자본, 수공업 자본. 그러니까 상업 자본도 커지고 수공업 자본도 커지거든? 수공업 자본도 굉장히 커지는데 어떤 게 더 크냐? 아, 상업 자본의 규모가 수공업 자본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바꿔서 두 번 나왔어 시험에. 수공업 자본이 상업 자본을 지배했다. 엥? 안 되는 거야. 상업 자본이 수공업 자본을 지배했다라고 해야 돼. 또 하나 조선 후기에 포구의 상거래도 활성화되고요. 포구 상거래 이것도 활성화돼. 장시도 활성화돼. 장시도 굉장히 천여 개나 증설. 근데 자본 규모가 어디가 더 크냐? 어디가? 포구 상거래가 자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장시에서 국밥 파는 거하고 배에서 홍어 100마리 잡아오는 거하고 이 레벨이 달라져요. 포구에서 상거래가 훨씬 큽니다.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저기 변산반도 쪽에 곰소항에 딱 이렇게 갔는데 간 김에 뭐 여행 간 김에 이쪽에 왔으니까 뭐 새우젓이나 이런 젓갈 좀 살까 하고 이렇게 젓갈집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젓갈집에 그때 에쿠스라는 자동차가 처음 막 나왔을 때입니다. 서울에 대기업 회장들이 뭐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에쿠스가 나왔을 때인데 그때 갑자기 젓갈집 앞에 어떤 차가 딱 까만 차가 서는데 이게 에쿠스야. 근데 그 에쿠스 그 문짝에 새우젓이 겁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부들로 그냥 허옇게 다 이렇게 좀 묻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트렁크를 여는데 트렁크에서 젓갈을 꺼냅니다. 야 이거는 차가 이 녹이 굉장히 이게 민감할 텐데 이런 연분을 묻히고도 그냥 다녀요. 알고 봤더니 그 젓갈집 사장이야. 왜? 녹슬면 바꾸면 되니까 차를 그럴 정도로 그냥 막 타고 다녀. 그 다음에 그 트렁크에다가 젓갈 같은 거 통 뭐 가득 차서 뭐 꺼내고 그런 다음 거기에 장화 꺼내고 막 이러더라고. 야 여기는 뭐 자본 규모가 장난 아니구나. 아 이걸 장시에서 어디 그럽니까? 장시에서는 인력 거구를 많이 보죠. 근데 포구에서는 그렇지 않다. 배에서 만선 딱 들어오고 이제 자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포구에서는 여기 겨울에는 좀 한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포구에서는 저 배를 가지고 좀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본 규모가 크니까 그냥 오락으로 투전을 하고 뭐 이러는데 뭐 포커도 하고 뭐 이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뭐 3천만 원을 잃고 뭐 이런 일이 누구는 뭐 연봉일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3천만 원을 잃고 뭐 이런 경우가 그러면서도 그냥 오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포구에서 상거래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장시가 더 커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상설시장이 돼. 뭐 킴스클럽 이마트 뭐 이런 것처럼 연중무휴 뭐 거의 이런 개념. 더 커지면 상업도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강경 강경은 뭐 우리가 새우젓 같은 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원산 대구 이런 데가 상업도시적인 면모가 되는 것이다. 650쪽 밑에 포구 체크하시고 있죠. 자 포구 상업에서 핵심적인 사람 선상 배대니까 그 다음에 뭐 경강상이나 한강 근처 이 사람도 있고 객주 여각 당연히 물건 받아서 보관하고 유통하고 뭐 운반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통업 운송업 숙박업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 객주 여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651쪽에 수공업도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이 발달한다. 아까 한 얘기죠? 단,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16세기부터 부역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알았죠? 거기 나오죠? 도표에 부역제 회의 16세기라고 적으세요. 16세기부터.
그러면서 나중에는 공장안이 폐지되는 단계까지 가는데 이건 18세기라고 적으세요. 알았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필요한 기술자들, 수공업자들을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불러야 되니까 이걸 공장안이라고 그래요. 공장안이 폐지되는데 언제냐? 18세기 정조 때입니다. 자, 정조 때 폐지되는 거두개 있어. 신해통공으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유구이전을 제외하고 폐지된다는 거. 또 하나 공장안도 폐지되는구나. 아, 상업자유라 수공업자유라. 그러면 수공업자들 안 가도 되느냐? 되긴 되는데 대신 뭘로? 몸땡이 대신에 포를 납부해야 돼. 이게 납포장의 증가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조선 후기에 군역도 면제받는 사람은 납포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도 면제받되 안 가도 되되 포를 납부하고 안 가는 장인들을 납포장이라 그래. 그럼 납포장도 증가하고 납포군도 증대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최종적으로는 공장안이 폐지되는 단계까지 언제? 18세기 정조 때입니다. 그러면서 민영수공업이 활성화를 띠는데 운영하는 방식이 선대제 수공업으로 운영되더라. 선대제는 자본가가 먼저 돈을 제공하고 대여해준다. 먼저.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돼 있으니까 제공해줄 수 있겠죠. 이게 선대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독립수공업도 출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독립수공업 출현. 알았죠? 서양으로 말하면 매뉴팩처 형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어느 정도는. 오케이. 그 다음에 밑그 위에 사료를 보시면은, 사료 보시면, 포구상업이라고 해서 택리지에 나오는 사료가 있어요. 요것 좀 체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영수공업, 관장제로서 공장, 곧 공장은 팩토리가 아니고 기술자들, 공장이라고 하는데 관청에 소속시켜서 물건을 제작하고 의무적으로 할당량을 확보하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걸 다 내면 그러면 할당량을 채우면 나머지는 이제 초과분은 자기가 판매하고 하는 형태인데 장인의 등록제로 운영이 됐다가 이게 16세기부터 니은 발표했어요. 16세기 이후 부역제가 해이되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관영수공업은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대체하더라. 그래서 납포장이 대두하고 군 아니 배를 납부하고 안 가는 장인. 이제 장인의 등록제까지도 폐지되는 상태에 이른다. 언제? 정조라고 체크돼 있죠? 오케이. 별표하세요. 그 다음에 철점, 사기점 이런 데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거지, 그치? 예. 수공업 점포입니다. 선대제 방식으로 독립수공업도 출현하고, 아유, 농촌에서 간의 수공업은 어느 시기는 없겠어요? 빗자루 만들면 다 간의 수공업이지 뭐. 또 예전에는 다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다이 물레 가지고 이렇게 돌려 가지고 배틀에 이게 배옷도 삼배옷도 짜입고 우리 이 조모께서 곧 할머니께서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세모실을 입혔어요. 세모실은 아버님 그다음에 저 그리고 제 동생 남자들한테는 세모시 있죠? 모시 삼배적삼 해가지고 많이 가공해가지고 하얗게 돼 있는 거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세모시 여름마다 그걸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선시대에서 뿅 나온 사람 같았어요. 참 입기 싫었는데 강제로 입히는 바람에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어. 버스 안에서 다 쳐다보고. 그래도 입고 다녔으니 당당하게 말이죠. 자, 요게 세모시.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653쪽에 조선 후기 광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것도 민영 광업이 발달, 민영 동그라미. 이것도 똑같아. 요것도 16세기 이후부터 부역제가 무너지더라. 곧 국가의 통제가 해이된다는 거죠. 말안 듣는다는 얘기야. 15세기는 부역제로 대부분 운영됐다가 그래서 17세기부터는 설점수세제로 사채가 허용되는데 효종때라고 적으세요. 효종때 사채 허용 설점수세가 뭐냐면 설점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되 설점 17세기의 광업에서 사채를 허용하는데 이게 효종때입니다. 효종때 설점수세라 그래. 점포를 설치하고 광산책으로 허용하되 수세, 받을 수 세금세. 예? 세금을 받는 형태. 근데 17세기에는 중국의 청나라랑 일본이랑 조선이랑 모두 은이 화폐 척도였거든. 그래서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어요.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어. 그리고 나중에 세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채가 성행하는 요소가 있더라. 잠채는 불법이에요. 잠채가 성행하더라.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 사채가 허용되는 설점수세제는 합법인데 비해서 이때는요
금광 개발이 활기를 띱니다. 아하, 금광 개발이 활기를 띈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 그럼 광산 경영은 어떻게 하느냐? 상인 물주가 있습니다. 아하, 상인 물주가, 상인 물주, 쩐주, 뭐, 혹은 쩐주. 얘가 떡대를 고용하는 거야. 아하, 떡대를 고용한다. 아하, 고용. 고용하고 자금을 제공해. 자금. 떡대라고 하는 사람은 등치 큰 애가 아니고 전문 광산 경영인.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광산 경영인. 근데 떡대는 혈주를 또 고용을 해. 혈주. 혈주는 구멍 파는 애죠. 말하자면 오늘날 드릴러지. 드릴러. 혈주는 누구를 또 고용하느냐? 여러분 조상을 고용합니다. 그게 바로 임노동자, 광산 노동자야. 아, 임노동자. 포괄적으로 임노동자인데, 특히 광산에서 일하므로 광산 노동자죠. 응? 고용하는 거지, 그지?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일하느냐? 아, 분업, 그지? 제련, 제강, 제선, 제철, 뭐, 운반, 굴진, 협업, 함께. 분업과 협업적인 기초에 의해서, 아, 광산을 운영하더라. 우리 언제? 조선 후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653쪽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보시면 654쪽 사료 중에서 첫 번째 사료 있죠. 비변사 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황해도 수안이라는 지역이야. 수안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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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든다고 한다. 이렇게 광산 채굴을 위해서 다 토지를 잃고 일자리를 빼앗기고 이제는 경작지도 빼앗긴 전원 농민들은 임노동자가 되면서 도시로 광산으로 폭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랬죠. 이게 언제? 조선 후기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사료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655쪽에 이제 무역도 어떻게 바뀌느냐? 자, 무역 형태가 조선 초기는요, 주로 사행무역 및 조공무역 형태야. 아, 사행무역이라고 하는 건 중국을 사신단이 가면서 이제 거기 허용된 무역품을 가지고 가서 또 교환해 오는 또 조공무역은 우리가 또 이제 겁나게 또 물건 다 바쳐야 되니까 또 조공하면 걔네가 또 회사품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답례품으로 회사해 주는 거 요거 돌려주는 거 우리가 회사품이라고 그래. 이제 이런 형식이거나 아, 역관무역 이제 통역관이 가면서 함께 사행하면서 하는 형태인데 17세기 그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는 아 이런 사무역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공무역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중강개시, 개시는 공무역을 얘기합니다. 개시하고 후시는 모두 임진왜란 이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압록강 넘어 의주 중강에서 이루어진 명대와 청대의 무역을 개시, 중강개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역. 중강에서는 또 사무역도 열렸는데 이걸 후시라고 합니다. 후시. 특히 책문 후시가 유명하다는 거죠. 그죠? 조선 후기에. 또 회동관 후시라든가 단련사 후시. 뭐 이런 것다 후시. 특히 두만강 유역에서는 여진족과 계시, 회령이라든가 경원 경성에 이제 아, 계시가 열렸다는 겁니다. 계시. 이건 공무역이긴 하죠. 그죠? 공무역. 여진과의 관계야. 여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조 때부터 열렸다. 그래놓고 청나라 애들이 들어오면 묵는 숙소, 사신들이 묵는 숙소를 북평관, 한양 북쪽에. 그 다음에 무역소는 어디다 뒀다? 한양에다가 둔게 아니죠. 경성, 경원 쪽에다가 두만강 유역에 무역소를 두었다는 거. 대유무역. 대유무역은 자 17세기 광해군 때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에다가 또 다시 막부정권, 군부정권을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있지. 풍신수길곧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밑에 2인자로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아 군부정권을 에도에다가 다시 열었는데 이걸 에도 막부라고 하죠. 막은 군막 할때 막사 이런 말 하죠. 군사 정권을 얘기하는데 사무라이 걔네가 이제 국교를 간청을 또 요청합니다. 아, 광해군한테 우리가 사실 내가 임진왜란 때내 휘하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제 영주였으니까 내 휘하의 무사들은 한 명도 조선 땅을 밟지 않았으니까 침범하지 않았으니까 아, 노염 푸시고
다시 국교를 좀 재개하자. 딱 이렇게 요청하길래 광해군은 이런 잡것들을 봤나 해가지고 그러면 조선의 왕릉을 훼손한 놈 두 명을 잡아보내라. 그래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거 뭐 일도 아니죠. 또 누군지도 모르지만 저기 대마도에 있는 이 감방에 갇혀있는 죄수 있지. 걔 두 명 그냥 보내. 광해군도 알지만 형식적으로 명분이 중요하니까 목을 참수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국교가 재개되거든요. 이게 기유약조입니다. 1609년. 그러면서 일본하고 다시 또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 자, 일본하고 무역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동네상인, 이렇게 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역, 중간에 교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중개무역으로 송상 의미 있었다. 송방이라는 전국의 프랜차이즈 지점도 두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기 화폐도 있습니다. 화폐는 그러면 조선 후기에 광해군 때부터 다시 국교가 재개돼가지고 조선에서 보낸 사절단을 뭐라고 한다? 조선통신사라고 한다. 그죠? 1609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1811년까지는 조선통신사가 공식적이면서 비정기적으로 보내졌다 그랬습니다. 명심해야 돼. 이걸 바꿔치기. 비공식 정기. 이따면 안 돼. 공식인데 비정기 사절단. 그래서 12번 갔는데 얘네가 요청했던 겁니다. 먼저 한 번 갈 때마다 규모가 400에서 500명 단위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정치 문화 사절단의 의미를 띈다라고 했고, 대신 너무나 그것 때문에 일본의 국고가 탕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도 또 문화적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학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도 되고 일본 내에서. 1811년 이후부터는 본토에 가지 않아요. 역지 빙례의 예에 따라서 이제는 대마도에서 서로 외교관계를 처리합니다. 우리도 거기로 가고 걔네도 이제 대마도에서 처리하는, 이걸 역지빙례라 그래. 땅을 서로 바꾸어서 그쪽에서 처리한다. 이런 의미로 역지빙례. 그러다 보니까 일본 본토를 실제로 가는 경험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교가 거의 본토하고는 단절되는, 그러니까 일본 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도 임진왜란이 터졌듯이 일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 1876년에 75년에 이 운요호 사건 터지고 강화도 조약을 또 강제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 이게 역사의 교훈이지, 그지? 그러니까 정보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위성을 통해서 파악을 하든가, 그 잡놈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화폐가 보입니다. 자, 화폐는 고려 시기도 있었죠. 뭐 고조선에도 명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과 교육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있듯이 고려 시기에도 화폐가 있었고, 조선에도요. 자, 조선 태종 때도 저화라는 지폐가 있었습니다. 지폐.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조선통보라 그래가지고 조선통보라고 하는 이 해서체 형식으로 발행한 그런 화폐가 있습니다. 이건 해서체라는 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같은 한자의 형식이죠. 모양체, 해서체, 이 동그라미 해서체. 세조 때는 팔방통보라고 하는 걸 발행했는데 유통이 안 돼. 이거 유엽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는 유는 버들유, 이파리엽, 화살전이라고 한자로는 되는데, 이거는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살촉으로 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에 화살촉 때 유협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 용도로도 발행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세조 때리세요. 팔방통보. 그 다음에 인조 때도 조선통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발행이 되는데, 이때는 형식이 이 조선통보라고 쓰여진 글자체의 형식이 8분체라는 형식입니다. 8분체 동그라미. 해서체 세종, 8분체 인조. 그 다음에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조 때 처음으로 또 발행했어요. 근데 병자호란 터져서 1634년부터 발행은 됐지만 바로 36년에 병자호란 터지죠. 그러면 뭐 이게 유통이 잘 안 됐다고. 그러면서 효종 때 다시 또 재주조하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이게 법화가 됩니다. 숙종 때를 포인트로 잡으세요. 효종 때부터 다시 발행해가지고 숙종 때 뭐 널리 퍼지는 듯한, 이렇게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뭐다? 대동법이야. 왜? 쌀, 배, 동전으로 대신 내게 했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밑에 1번 18세기라고 적으셔야죠. 그지? 전황이 약이 되기도 하더라. 전황. 전황은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한 현상 자체를 전황이라고 한다. 돈이 마르는 거. 그러면 화폐 가치는 상승하겠죠? 그럼 물가로 헐값으로 또 다운되겠죠. 왜?
헐값으로라도 귀한 화폐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은 재산 축적의 용도로 쌓아두고 뭐 하다 보면 오히려 화폐 가치는 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전황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그럼 전황의 문제 때문에 경세치유학파인 근경남인학파 유형원은 곧 농업을 강조하고 토지제도 강조하고 농민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폐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유형원이 아니라 이익은 패전론을 주장을 해. 반면에 물론 이익도 근경남인학파입니다. 박지원이라고 하는 학자는 박지원은 이용후생학파 곧 중상학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북학파 용전론 계속 화폐를 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용전론을 주장하는 박지원은 고려 시기에 누구랑 같다? 주전자 곧 주전론자인 의천 대각국사 의천도 바로 주전론자죠. 용전론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고액전의 주조의 필요성도 좀 제기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경제 파트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656조까지 끝냈고, 다음 시간에 657조 조선 봉건사회 해체기, 18, 19세기의 사회 변동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 갈 건데, 이 사회 변동 양상은 결과라면, 이 사회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내용이 뭐냐면, 신분제도 해체예요. 평등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 배경이 뭐냐? 자본주의입니다. 그 자본주의가 그 경제적으로, 내재적으로 성장한 결과, 평등성은 높아졌다. 단, 오늘날도 그런 것이냐? 오늘날은 자본주의는 괴물이지. 그지? 그래서 이 당시의 자본주의는 18세기, 19세기 초 정도까지는, 신분제도를 무너뜨리고 평등성을 높이는데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는 괴물이 됐지. 그지? 상업자본주의가 금융 독점 자본주의가 되고 산업 자본주의가 되고 막 그러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되고 이제는 자본에 의해서 이제 국가도 지배당하는 이런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좀 깊게 또 얘기합시다. 그래서 657쪽에 조선 후기 사회 변동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매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제 파트, 정치 경제 파트 매년 한 문제씩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그 다음에 사회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조선후기는 아주 출제의 보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사회 변동 갑니다. 고생하셨어요.